네, CJ제일제당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워낙 실적이 좋았다 보니 증권사들 또 이제 목표가를 상향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라 기자, 그렇죠? 네. 네,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CJ제일제당이 좋은 실적치를 내놨습니다. 지난 10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매출액은 3조 6,71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42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55.5%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컨센서스 예상치가 한 영업이익이 2,600억 원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 정도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네. 이렇게 실적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총 6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크게는 70만 원 선까지, 높게는 70만 원 선까지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8%에서 한 15%대까지 기존 그런 목표 주가를 보다도 더 올려 잡았는데, 현 주가가 지금 40만 중반대로 나오고 있죠. 45만 8천 원선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CJ제일제당 지금 주가 흐름 보니까 최근 7거래일째 하루 빠지고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앞서 우리 또 얘기했던 통신 3사하고도 상승 추세는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목표가가 7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그 높은 배경 좀 곳은요.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매출 비중을 보면 식품 쪽에서 37%,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21% 정도를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식품 부문을 보자면 국내에서는 잘 알고 계실 비비고, 지금도 나오네요. 햇반, 이런 주력 제품군이 두 자릿수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 내외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온라인 쪽으로도 매출 증가가 보였다고 하는데, 20% 넘게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성장한 요인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식 수요가 이렇게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서 이 비비고 만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온라인 경로를 중심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식품 쪽에 영향이 좋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짚어봤고, 이 바이오 쪽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988년부터 바이오 공장 설립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해왔는데, 주로 사료용 아미노산, 핵산 이런 것을 생산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축 성장을 돕는 그런 사료에 첨가하는 그런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식품 첨가제라든지 이런 미생물 균주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런 쪽을 그린 바이오라고 칭했다면, 최근에는 CJ제일제당이 화이트 바이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학 제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종목들이죠. 그런 제품들이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료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 등 이런 부분인데, 이런 쪽에 가속을 하면서 좀 친환경 흐름에 동반해서 대응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부문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늘었는데요. 이 사료 축산 시장 저단백 트렌드를 좀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런 분석을 얻고 있고요. 고수익 제품들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통했던 것이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결돼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조선과 철강 쪽이 워낙 지금 증시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원자재값 인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쪽 지금 식자재, 식품 쪽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곡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작년 한 3분기부터 곡물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렇죠. 따라서 원재료 투입 단가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부에는 좀 영향이 있다. 이 감소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이 이에 대해서 이미 CJ제일제당이 시장 지배력, 좀 확고한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를 한다면 원재료값 부담을 점차 판매가에 반영을 하면서 결국에 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상쇄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추세 전환에 대한 강도가 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